이건 물어야겠죠. 조금 페어가 하나도 안 붙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곡궁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능한 빌드업이 이즈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즈가 예전에는 올라프 중심이었다면 이젠 이즈 중심이에요. 이즈 중심의 광전사, 포식자덱, 불그림자, 바다요술사, 검사 다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잘 띄우면 다 1등 할 수 있어. 인피 가자. 인피 구인수? 이거 완전 검사각인데 진짜. 근데 진짜 검사각인데? 한수 배우게 해주지. 한수 배우게 해주지. 어렵다 이거. 시작이 어렵다. 시작이 살짝 시간 낭비. 만능 노틸러스거든 얘가. 또 만능의 아이콘.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조합을 가든지 마치 숲두루처럼 일단 넣으면은 조합이 어느정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어 이거 좀 센 것 같은 라는 느낌을 만들게 해주는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트록스. 아 블라디 이성이 떴어. 근데 이게 브라운도 뜨고. 이거 어려워요 게임이죠. 일단은 이렇게 써야겠죠. 좋아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맞아요. 브라움을 사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레벨업을 누르느냐 브라움을 사느냐를 빨리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고 망했습니다. 상대 너무 세네요. 그래서 키키 브라움 쓸 거야? 브라움 쓰는 조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구나. 포식 그 빙합 광전사가 아니면 브라움을 지금 현재 쓰는 조합은 없어요. 여기까지 한번 잡아줄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게임이. 게임이 뭔가 어려워요. 와 그런 의미에서 이자를 한번 받는다?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레벨업이 좋아. 왜냐면 3코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3코 확률을 높인 다음에. 여기 진짜 약한데? 그 진짜 약한 애한테 지나? 근데 파스꾼이어갖고 점점 세진다? 아 근데 평타 맞아 좋네. 너무 불쌍해 좋네. 요거까지 사두겠습니다. 아 이러면 여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힌드가 떴어. 와 이거 힌드는 좀 얘기가 좀 다르지. 이게 또 힌드면 또 얘기가 좀 다르지. 힌드면 또 얘기가 달라요. 또 그림자 받은 킨드면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양심 팔아먹고 숲들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의 양심은 숲에 두고 왔다 이런 애들 있잖아. 아주 참교육하는 친구가 킨드레드거든요. 드루이드의 회복력을 80%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쵸? 그림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림자 덱은 요새 유행하는 게 6렙 리롤하는 형태의 그림자 덱이 유행을 좀 탔습니다. 슬쩍 타고 있어요. 불그림자 형태로. 자 여기서 고민인게 인피를 만드는게 가능해요. 근데 뺏겼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곡궁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제 입장에서. 갑옷을 먹어서 얼건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만 일단은 곡궁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드 요술사 좋지. 근데 써보니까 킨드 요술사 막 그렇게 필수적이진 않더라. 자 여기서 또 갈림길이 나왔네요. 이거 바다 요술사 지금도 가능해 사실.
지금 가능. 좀 살펴볼까요? 1등 바다 요술사 벌써 타기 싫고요. 3등 바다 요술사 타기 싫고요. 4등 바다 요술사 타기 싫고요. 일단 바다 요술사는 갖다 버리겠습니다. 신드라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 빌드는 불그림자 아니면은 검사 둘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일단 만능 해결사 쓰레쉬 노틸러스가 현재 존재한다 라는 건 정말 큰 장점이고요. 다만 너무 좀 안타깝게 물려가지고 이번 전투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 절로 썼어. 얘한테 썼으면 좀 얘기가 달랐어. 아 이게 만약에 살았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안 물렸으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려버렸네. 이건 약간 손 따라든다 그러는데 그 위치가 좀 이렇게 둬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쵸? 암살자가 오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왼쪽에 배치를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암살자에 반대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게 웬만하면 좋은데 약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 따라서 둔 거겠죠? 이거는 아트록스로 좀 팔아도 되겠다 지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근데 또 이번에는 반대로 보냈더니 암살자가 왼쪽에서 날아오네. 배치는 랜덤입니다 여러분. 역시 운이에요 역시. 아! 이건 파는 게 맞는데. 아 요거 팔을 수 있구나 지금. 여기까지 봅시다. 아까도 이자 받을 수 있었나 혹시?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지금. 조금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 못 잡을 가능성이 좀 보여갖고 레벨업을 눌러줄게요. 레벨업해서 나쁘지 않아요 검사는. 6렙까지 불그림자를 가더라도 6렙까지는 찍긴 해야되고. 지금 레벨업이 되게 중요한 조합이기 때문에 3코가 많이 필요해서. 쓰레쉬 이건 뭐 좋네요. 좋은데 2원은 좀 아쉽네요. 원하는 게 나온 건 나쁘지 않아요. 인피 진짜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요. 일단 둘 다 띄운 이유는 얘는 팔아서 손해가 아니에요 일단. 그쵸? 그리고 그림자 쪽이 꽤 붙었기 때문에 자이라까지 같이 쓸만하다 라는 판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와 얘 이거 그냥 죽으면 안되는데. 스킬 쓰고 가. 아 그래 이거 잡다. 아 3000 딜 받았어. 아 이거 불그림자 같은데 가기 좀. 근데 아 애니까지 이건 불그림자 가겠습니다. 검사를 가기에는 너무 사코진까지 잘 붙었다. 레벨업 눌러주고 불그림자 소환사가 너무 깔끔하게 붙었기 때문에 팔아주고 리로를 살짝만. 이거 이성 떴고요. 요리 또 가져가야 되겠죠 소환사니까. 돌릴 시간이 좀 모자랐네.
근데 여기 자이라가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자이라가 빠질 수 있어요. 자이라 빠지고 브랜드의 가능성이 있고, 자이라가 삼성이 나오면 요릭이 빠지고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브랜드는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불그림자에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11일가 좀 이성이 뭐 일찍 뜬다든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애니가 떴기 때문에 소환사, 지옥불 소환사는 가는 거였고. 아 이거 조금 더 돌려야 되나? 페어가 너무 많은데? 페어 살짝 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지금 돈이 너무 없는 건 문제긴 해. 돈이 너무 없어 지금 문제가. 한 번만? 바루스 안 쓰겠고 어차피 한 번만. 좋아, 요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사실 딜러가 이성 찍히기 바랬는데, 그래 노틸 이성 정도면은 꽤 깔끔하게 이런 애들 이렇게 띄워주면은 암라인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거 노틸 이성이 좀 커요. 아 늦을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세요. 지금 많이 세요. 뭐 1등이 5렙이야? 위치도 딱 적당하고 체력도 적당하고. 5렙인데 연승 중이라고? 조합이 뭔데? 요술 받아? 습도를? 끊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진짜 셀 때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끊으면은 좋게 가는 거고, 못 끊으면 좀 힘들게 가는 거고. 브랜드가 아 뺏겼다. 좀 아쉽다. 곡궁 곡궁 루나는 생각해봤는데 루나보다는 곡궁 곡궁이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점프를 이상한 데로 뛰는 게 문제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계속 박아. 그러니까 벽을 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은근히. 노틸 앞으로 살짝 빼주고. 노틸 앞으로 살짝 빼주고 이러면 이제 약간 얘가 걔 멍청하게 플레이 하진 않을 겁니다. 30원. 아, 좀 너무 아쉽는데 그래도 페어가. 이 조합이 6렙 때 좀 많이 돌려줘야 되는 게, 자이라 이성을 삼성을 찍으면 좋아가지고. 자이라 안, 못 찍으면은 자이라를 빼고 요릭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지금. 레벨업하기 돈이 좀 애매하게 많네. 아직 좀 크게 좀 사바다 요셨어. 이거 2등이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전 노틸이 2성이니까. 아 근데 여기서 힐드가 잘리나? 아 내가 2성이었음. 내가 잘린다고 이게? 딜러 2성 차이다. 딜러 2성 차이. 딜러 2성 차이. 킨드 위치가 좀 아쉽다. 아닌가? 아 1, 2등 이거는 상위권 차지하기 좀 힘들겠다. 애니도 좋은데 암살자 좀 볼까? 이게 암살자 오른쪽 사람. 암살자 오른쪽에서 날아와서 왼쪽에 드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할까 참. 야 왼쪽에 날아온 사람이 한 명. 어? 애니 스킬 좀 늦어졌다. 이거 크다. 애니 스킬 못 쓴 거 크다. 이거 1, 2등은 상위권 가야 되고 하나는 제낄 수 있으려나? 그게 좀... 아 이제 나오네. 좀 나쁘진 않네. 킨드는 꾸준히 삼성각을 봐줘야겠고요. 이거는 팔 수도 있어 지금. 킨드랑 말자 꾸준히 삼성각 봐줘야 되는 조합입니다. 레벨업하고 브랜드 찾아야 돼요 지금. 브랜드 요리 들어가면 마무리되는 조합이고요. 사그림자 방향을 잡아봤었는데 예전에 별로더라고요. 이 조합은 노틸 쓰레쉬에 넣는 게 좋아.
그리고 팔렙 찍으면 나미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나미 말파 같은 거. 제 생각에 이거 자이라 삼성 안 찍을 것 같아. 뒤집기에 기대했는데. 지금 1승이죠. 그러면 돌리지 말까? 이거는 지금 쓸만한 게 이거거든요. 서풍. 얘한테 넣어줄게요, 그냥. 배치가 사실 그렇게 막 좋은 배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루난 지금 쓸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 소라카 진짜 좋긴 하다. 이거 브랜드 찾았나? 레벨을 판 사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조금 앞서 나가는데 바다 요술사기 때문에 바다 요술사 조합은 잡을 수 있어요. 바다 요술사 조합은 후반 파워가 약해서 못 잡는 조합까지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불그린이라도 후반 파워가 센 조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약간 불태우면서 해야 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슬 힘이 밀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오긴 하거든요. 조합적으로. 그래서 브랜드 어디 갔니? 히에 티에. 그래서 브랜드 어디 갔어? 히에티에? 아 저기요? 브랜드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냥 두 개 쓸게요. 히에티에 저기 브랜드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제 브랜드가 너무 소중한데? 용발 생각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어차피 딜러 쪼개는 조합이라. 그리고 딜러한테 지금 못 넣잖아요. 저. 아 아직 약해요. 사막검사 사막검사 암살자는 게다가 아 이게 카직스가 함정이야. 써보면 카직스 함정이야. 좋긴 좋은데 저 타이밍 잠깐 세고 그 다음 약해지기 때문에 난 결국 함정이라고 생각해. 어느정도 저걸 돈 모아서 여기서 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여기서 칠 그 브랜드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줄 거예요. 지금 자이라 딜 엄청 약해서 지금. 당신의 브랜드 이 노틸로. 그러니까 이거 노틸 두 개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아요.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은데 곧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아 여기 너무 강철이 너무 잘 버티는데? 티버 vs 강철. 하지만 티버 역시 티버다. 역시 티버는 티버야. 티버가 현존하는 모든 탱커보다 더 탱킹력이 센 것 같아 지금. 곡궁이 하나 남는데 이거 곡궁 쓸 데가 없네. 정찰대를 쓰는 조합이 아니라서 여기서 검사를 만들어가지고 마이를 집어넣는다 랑 갑옷을 먹어서 숫 그 탱킹력을 좀 더 강화한다 정도가 있긴 한데 뺏겼고 검을 먹는 거 의미 있나 지금? 장갑을 먹어서 얼건각을 일단 봐본다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아서 리롤 땡겨서 7렙 완성 조합 마무리 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조합적으로 뭔가 방향을 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 가지가 랩업하고 나미를 뽑는 건 가능해요. 랩업하고 나미를 뽑아서 나미를 넣는다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조합을 마무리해버리고 요거를 브랜드로 그냥 간 다음에 소환사 빼고 사바다를 받아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뭐 신드라든 블라딘 하나 넣어갖고. 근데 사바다가 필요한 조합은 아니에요.
역시 말파 요술. 여기는 딜이 약한데 말파한테 요술 넣어줘. 6요술인가 여기 근데? 6요술이네? 이러니 모자란 게 좀 아쉽긴 하다. 좀 나오는 거 좀 보자. 우리기 때문에 레벨업도 할 수 있어. 두 개씩 쓰는 것도 방법이야. 애니 두 개. 이거 요링 넣고. 노틸 진짜 맞는 캐릭이야 확실히. 여기저기 다 써. 배치는 이것보다 좋은 배치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단단하니 좋은 거야. 아, 너무 잘 뛰었다. 잡았다. 아재를 제대로 딜 못했죠. 오케이, 이거 죽일 수 있나? 지금 여기서 보내면 진짜 게임 좀 편하게 하는데. 나미 하나 뽑자고 레벨업 하는 거 너무 애반가? 브랜드가 나왔네. 근데 가능성을 생각하면 레벨업이 더 좋지.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이라든가 남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 게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레벨업이 안전하지. 삼성을 찍어야 1등 하는 건 맞지만 그 게임이랑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좀 아쉬운데. 노틸러스 두 개하고 킨드레 두 개.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노틸 두 개가 나은가 지금? 나미가 더 좋아. 아, 77 에바야 근데. 77 에바야. 조합 완성. 77 에바야. 아, 하나 풀리자. 이거 8렙에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돈 봐서 20원 모은 다음에 돌리자. 아니, 저기도 나미가 있어? 나미가 맞네이긴 해. 아, 이거 노틸러스 때문에 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소환사가 안정적이긴 한데, 이게. 아, 나미 극혐. 되니? 얘들아? 꼬맹이들아, 안 되니? 와, 역시 바다 요술사야! 15,000 딜. 재수없어.
나만 나비를 뽑은 게 아니었네. 미친 나미. 야, 이 사람 좀 하필 내가 저 사람 만났구나. 근데 나도 삼성 두 개 나오면 몰라. 히어티. 아, 여기도 좀 무섭네. 역시 사기쳐야 돼, 이 게임. 너무 무서워, 게임이 그냥. 아, 이걸 또 저? 아쉽다. 죽을 만큼 아플 거야. 삼성 마무리 져야겠다, 이거 조금. 먹을 텐? 침묵겁 아니면 이거 정도? 이거 좋긴 하다. 에이피도 뺏겼고, 체력도 뺏겼고, 나는 뭐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 돌려야겠죠? 왜 다들 애쓰는지. 지금 하나 마스터이 필요 없지. 야, 이거 진짜 삼성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거 88 좀 레전드 나죠. 팔팔은 레전드. 아, 나미의 브랜드. 어우, 야, 페어 너무 심해. 제발 살려주세요. 와, 이거 오늘 좀 머리 아파, 게임. 팔팔 레전드 페어. 머리야. 잠깐만. 어지러지네, 지금 게임. 지금 좀. 지금 나 좀 어지러지네. 아,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진짜, 이러면. 아, 이거 진짜. 어우, 머리야, 잠깐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좀? 이거 바꿔줘야겠는데, 위치를 좀. 그냥 나미가 여기 있고. 띄우는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는 뭐 사갖고 돌리기 의미 크겠지. 퀸은 떴다. 마무리 다 찍읍시다.
이렇게 할까? 아, 그래도 믿고 그랬네. 아, 여기 좀 센데, 많이. 나미가 스킬 너무 늦게 쓴다, 때문에. 죽었나? 딱 때린 것 같은데, 거의. 오, 살았다, 살았다. 한 번만 더. 브랜디사. 노틸. 나미 어차피 이성이지. 고통스러운 한때가 지나가고 고통스러웠던 한때가 일단 지나갔어요. 바꿨으려나 위치? 근데 나 이거 약간 노룩으로 바꿨는데 위치? 노룩으로 바꿨는데 잘 됐다. 잘 잡았다. 아 근데 얘가 맺힌다 그랬는데 이것도 맛있구나. 강철이 사초긴 한데 이거 아, 지지. 나쁘진 않았다.